안녕하세요. 본격 연애 밤의 김구라입니다. 끝날 때마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당시에 그 영화, 뭐 정치를 한다면 저 김구라는. 아, 저도 이제 뭐 인터뷰를 좀 하러 나갑니다. 예, 아이고, 예, 너무 안에만 있어가지고. 인터뷰 밖에 나가시 이제 하셨어요? 뭐 이제 제가 하는 프로인데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. 예. 제 스케줄을 이미 다 알아봤기 때문에. 그래, 그래. 할게, 할게. 그래. 아, 됐어, 됐어. 자, 자. 그렇게. 제가 동시대 제가 또 이제 활동했던 저로서 이분들과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한테 어떤 또 고백을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가보시죠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뭐 걱정 왜? 처음에 딱 제작진을 만났을 때 무섭지 않냐고. 아니야. 어차피 주인 작가님 김구라 씨가 할 거니까요. 안 무섭나요? 죄송니? 아니야. 아유 그렇지 않아요. 유영 씨도 김구라 씨가 이제 입단다 하니까 흔쾌히. 아 그래요? 진짜 찐팬이에요. 아 그래요? 어이 고맙습니다. 제일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얼마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게? 호흡 맞춘 건 한 22, 23년. 23년. 연습실에서 딱 보는 순간 그냥 진짜 어제 본 사람처럼. 아 그래서 그 어제 본 사람 얘기가 나왔구나. 네, 진짜.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, 그게. 아니 그리고 보니까 진짜 이게 화장이 그래서 그런지 거의 안 늙으셨네. 관리를 잘하셨네. 좀 그런가요? 아, 진짜로 예전보다 그러니까. 지금이나. 너도 눈도 더 커진 것 같아. 훨씬 나은 것 같아 진짜. 옛날에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약간 좀 빈했었는데 지금 훨씬 너무 나. 너무 많이 앞서가지고. 그렇죠? 지금 훨씬 나. 남자 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스토킹을 당한 그런 기억도 있다고. 네, 예전에 저 활동할 때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서 봤는데 방 바닥에 네. 제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 립스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. 숙소에 들어와서 네, 저희 가족들이 사는 그 사람 잡았어요? 못 잡았죠.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놀라서 이사를 그래서 네, 이사를 갔죠. 아니 그럼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결혼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저는 결혼했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. 저는 결혼. 아 그래요? 귀엽다. 좀 봐봐요. 야. 오, 이걸 아버지가? 네. 야, 여기 있네. 네. 본인이죠? 네. 이런 거 진짜 그죠? 내 옛날 사진이다. 이런 포즈. 그러니까. 야, 옛날 생각난다, 진짜.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. 멀리 떠